큰 게 있습니다. 큰 게. 어, 그렇죠. 큰 거, 큰 거, 큰 거. 일단 이 트랩 한 번 더 깔고요. 와, 야, 트랩이 안 걸렸어. 씨. 색이라. 아, 트랩이 5만 놈 걸렸어. 오, 씨, 아, 아, 떨어졌어. 아, 떨어졌어. 아, 씨, 아, 뭐지. 아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아. 이걸? 아, 이런 거를 자꾸. 말도 안 되는. 실수하면 안 되는데. 이런 거 쉽거든요. 여기는 뭐 그냥 하는 거거든요. 이거 어려운 게 없어요. 그냥 돼요. 이게. 어, 야, 복사 뽑았죠? 내밀어봐. 낙사 때문에 마무리. 얘만 마무리하면 나머지는 쫄다구들이라서 이런 게 없어요. 전화기를 타는 나머지는 뭐. 잡은 거 아닌가? 미쳐다 그냥 시체파밍이 중요한데? 에이 뭘 없어졌다.
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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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아니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요. 세이브 포인트에서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가 보통이라서 좀 쉬워요. 할만하지. 모닥불 있는 데가 세이브 포인트에요. 아까 여기서 왜 죽었지? 아, 이제구나. 나 죽을 이유가 없는 곳에서 죽으니까 어이가 없네. 약상 길을 몰라서. 아, 어서오세요. 운명을 하나도 모르고 기계 운명을 막 거의 뭐 적대시 하는데, 이 소년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과거에 조금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. 엄마가 없거든. 그러니까 이런 기계화된 곳에서 주워온 애라서,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추방됐어요. 추방. 그러니까 추방자는 마을 사람들하고 말도 섞어서 사는 데고 막 그런 식으로 얘네들 그렇게 운영하더라고. 자세한 거는, 아, 이게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. 찾아보시면 돼요. 호라이즌 제로던 검색하시고.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서. 아마 제가 설명한 것보다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거야. 들어간 거지? 아, 이구나. 보급품 있다. 와, 근데 여기 엄청 기네요. 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올라가야 될 것 같죠? 아씨. 누가 봐도 이쪽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
아, 저렇게 작동을 좀 시켜야 되구나. 아니, 방금. 오, 불코일. 아, 기술품이 좀 안 들어간다고? 아, 이거 기술, 버려. 어이. 이런 거 버려야지. 오, 뭐야? 지웠지 싶은데? 아마 저 끝나면 다 지워버려가지고 리플이 있나? 리플레이 파일을 용량 그 SSD에 냉세다 보니까 바로 막 지워버려가지고. 이거 근데 이러면 계정품에 방금 먹은 것까지 지우면 되나? 안 되네? 자, 그러면. 파밍은 어차피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, 그죠? 그래도 먼저 할 거야. 이렇게 해서 하나씩. 전환현장 입지. 좁다고 택해야지. 아, 계속 나오는 것 같다. 와, 큰일 났다.
자기가 지 때문에 작은 거. 컨트롤이 말처럼 쉽게 안 돼. 컨트롤이 이게 어려워서 패드 컨트롤이 이게 조준이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. 패드 보조를 어떻게 움직였어? 자, 이제 어디로 가냐? 아, 이거 중앙, 이런 거 없다. 이게 레벨 8까지 할 수 있다고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이랬다. 가봐서. 오, 이거 알량 기술 컴퓨터 주고 그러네. 첫 번째 코어 강제 전환. 어, 완료. 오, 이렇게 탈출. 어, 스킬 찍을 수 있다. 땜장이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함정, 이제, 함정 이체를 배우고, 땜장이 먼저 배울게요. 다음 게스트를 또 봐야 되겠네. 사인 퇴근은 나중에 하고, 가마솥 완료했고요. 이용 가능한 심부름. 15레벨. 가까운, 관문이, 관문에 있는 외국도 합시다. 가다가 상인 있으면 템 한번 정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스타킹 업. 없네. 그 동물들도 계속 잡아줘야 되거든요. 멧돼지 가지고 이렇게 퀘스트 해야 돼가지고 사이즈 캐는 것도 많아서. 아우씨, 무서워. 아이. 야, 죽어, 씨.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. 이게 패드 플레이가 어려워요, 진짜. 아, 욕철목도 많이 썼네. 한 500개 했는데. 뭐냐 저거?
이게 뭐냐? 아이 겁나 짜증나네. 어 뭐야? 맞죠? 어 맞습니다. 빠른 저장이거든요? 빠른 저장 하셔가지고 이거 빠른 이동도 있어요. 빠른 이동도 제작을 할 수 있던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. 어디지? 일로 올라간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은데? 쏘는 맛이 있어. 저는 약점 같은 거 공략을 하면 공략 이게 되거든요. 아 하다 보니까 되네요. 이게 또 어려운데. 어 하나 더 있었는데 진짜. 어 어우 이게 코어 파라 파템 나오고 이게 계속 템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. 어 한 명 어디 하시차나 어디였지? 어디서 잡았지? 여긴가? 아닌데? 아 저기다. 기억 잘해야 돼. 기억 죽이고 이게 또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해야 돼. 오염된 지역? 이게 또 뭐야? 오염된 지역이 뭐지? 아, flames burn stronger than usual. The flames, they're burning it. 완료. 완료 핵했어. 완료 했어. 완료. 아 이게 중간에 또 이렇게 센 애들 있으면 오염된 적이 없는구나. 아, 오케이 핵 완료.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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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. This poison seems almost to be a way of metal. Maybe that's what drives the machines mad. 이거 개조품 안 되나? 개조품 가방. 여우뼈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우뼈가 없어가지고 이게 안 늘려지네. 이런게 그러니까 여우뼈 이런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저런 그 템을 파밍을 해야 된다는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야생동물을 잡아야 돼요. 여우라든지 이런 것들. 여우 없나? 여우 좀 잡아야 되는데. 여기 상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상인한테 일단 템 좀 팔고 퀘스트 완료 확 완료 찍고. 어 여기 상인 있다. 얘가 여우뼈 팔아? Well, I hope you're looking to buy. I could use the shards. See anything you like? Sure you do. 판매.
이건 뭐 레어템이니까 다 팝니다. 아 이런 거 봐. 이런 거만 남겨 팔고 여기서 사는 것도 얘네서 얘네 사야 되거든요. 그림자 슬링 요걸 나중에 사야 돼요. 자원 이게 자원도 있어야 돼. 이게 얘네들이 원하는 장비도 있어가지고 칼도 슬링도 없나? 샤프터 슬링 없나? 슬링도 다 볼까? See anything you like? Sure you do. 슬링 없는 것 같은데? 슬링을 사보죠. 지금 이게 가방에 있는 곳이고 이게 가방에 없는 곳이니까 이렇게 사줘. 이렇게 슬링도 잘 됐고요. 의상은 지금 여기 노라 무음 사냥꾼 미디움 요거 있거든요. 요거를 헤비 셀워커 노라 생존자 헤비 이거 껴도 되겠는데? 어? 사줄까? 갑자기 또 자원에 그 여우뼈 없나? 아무 것밖에 없네. 여우뼈는 안 파네. 오 이런 금속 꽃이도 오 좋다 이런 거. 나무 품매 중에 자원 중에 안 쓰는 자원들도 있어요. 이렇게 팔아서 금속 싸도 없기. 됐다. Well, I'll be off. I hope business picks up. 아 이거 네. 엄청 재밌어요. 네. 이거 하, 이거 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 슬링도 새로운 모습이 생겼고 나중에 튜토리얼은 나중에 어차피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하고 다 했고 이제 메인 퀘스트 가까운 관문이, 관문을 구하는 자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지? 아 저기구나. Should have gone out of time. I would have called them. You get game이라고 The girl with the mark of a seeker. You're Maria. Varl told me you'd know the way to Meridian. The Karja capital. West. They can try. No, what I mean is there's a Karja. Word is the Karja have sealed the gate out of. So if I clear out the corrupt and I suppose. But I... who said I needed help? You'll clear the valley all by yourself. I'm good with a bow. 그 뭐야? 홍콩의 개이빠? 이게 뭐야? So I'll find this Karja fort to the west, and beyond that, Meridian. Yes, the Karja call the place daytime.